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시장학기 채널 분리된 거 아시죠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띠링띠링. 자, 그리고 오늘 준비한 요리는 바로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? 크, 제가 오늘 정말 고수들만 한다는 여러분 아구찜을 준비했습니다요. 이 아구찜이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생에 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환생을 했을 때 아구로 태어난다고 해요. 여기 보니까 셋, 여섯, 일곱, 우리 다음 생에 오츠크의 연안에서 다 같이 만나요. 그리고 여러분 아구찜을 먹을 때는 또 특유의 소리가 나는 거 아시나요? 아구 아구. 아구가 보이죠? 아구 언박싱. 야, 아구가 정말 굉장히 큰 놈을 제가 갖고 와서 오늘은 제작진들하고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미더덕까지 서비스로 주셨다고요. 얘네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. 소금으로 다 할 거예요. 소금을 넣어서 살짝 데치고 소금으로 씻을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데치고 어떻게 씻는지 함께 보시죠. 저희는 아구 한 마리 샀을 뿐인데 여러분 여기 미더덕이 어떻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보이시죠? 그렇게 또 서비스로 챙겨주시고 이 모든 거는 다 제가 너무 귀여워서 그러지 않나. 뿌잉 뿌잉 할게요. 아, 이렇게 진짜 어머니들은 그렇게 빵빵 터치시는데 여기 인색해가지고 다 피도 눈물도 없어. 슈퍼큐트라고 하시던데. 맞아요. 아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외국인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저의 SNS에 여러분 댓글을 달았습니다. 나는 이 친구가 너무 귀엽고 이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밑에 우리 남성분이 동감한다. So cute.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말. 네, 씻을게요. 여러분 지금 아구가 아주 끓고 있거든요. 근데 한번 제가 열어서 냄새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내를 잡았는지. 바다 냄새, 바다 냄새, 씨 스멜. 네, 이게 저는 괜찮은데 좀 더 이 잡내를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소주를 넣어서 제가 잡내를 또 두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 한번 넣어볼게요. 받으시오. 아구가 잡식성이라서 뭐 동적을 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. 금희 씨처럼요? 저처럼 잡식성이라고 피디님 이번에도 못 끌 것 같아요.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? 진짜 집요하네요 여러분. 아니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기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러 왔지. 여기가 여러분 개그 콘테스트장입니까? 이 개그 콘테스트였다면 저는 이미 여기 없었겠죠.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덜 웃기고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뷰라뷰 감독님은 또 역시 잇몸 미소로 딱 이렇게 이를 12개를 죄송합니다. 복지하고 어울리는 바로 제가 채소를 샀습니다. 저희 시장 한끼 그동안 1년 반 넘게 하면서 콩나물은 제가 처음 산 것 같아요. 보셨죠 여러분? 이 콩나물이 여러분 1,000원어치. 우리 얼마나 이 시장 인심이 좋습니까? 이 양파도 또 낱개로 사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쑥갓에 파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쓰고 남았던 고추.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면 이상하다. 서임 씨가 이 고추는 사는 걸 못 봤는데 세종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수그릇밥을 먹고 거기 사장님이 고추 찍어 먹으셨는데 제가 알뜰살뜰하게 챙겨왔어요. 여러분 요거를 그러면 한번 또 깨끗이 씻어서 다듬어 볼까요? 사장님이 깨끗한 것만 주셔갖고 다듬을 것도 별로 없네요. 아니 진짜 사장님이 이게 아구찜에는 이렇게 짧은 콩나물이 더 맛있다고 주셨는데 얘네가 너무 깨끗해서 원래는 이렇게 머리도 좀 딸려고 했는데 같이 좀 먹으려고요. 딸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분량이라도 따야 되지 않을까요? 어머 아니네요. 지금 이렇게 샅샅이 보니까 중간에 하나씩 있네요 여러분. 제가 요즘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오늘 가서 안경을 좀 맞춰야겠어요.
벗기는 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뭘 따로 또 벗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더 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19금이라서 할 수가 없네. 눈물이 난다. 안해 에이 화가 나서 못하겠다. 새로운 게 생각났어. 이렇게 다지다가 얘네를 모아서 절구를 쓰시면 안 돼요? 절구 어디 있죠 저희? 혹시 엽기토끼 아세요? 엽기토끼 그거 되게 한 50년 전에 나왔던 캐릭터 아니에요? 엽기토끼는 되게 귀엽잖아요. 그럼 제가 귀엽다는 말인 거죠? 피디님? 엽기적이죠.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. 오늘 재미가 왜 겹치지? 역기 토끼 아세요? 네. 그럼요, 피디님. 역기 토끼 약간 저 잘 맞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역기 토끼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피디님 이거는 편집 안 되겠나요? 아까 괜찮나요 이거? 일전에는 우리 저 애청자분께서 시장학기 트레이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. 너무 귀여운 또 저희 로고로 스티커를 제작해주셨어요. 짠! 너무 귀엽죠? 이게 이제 스티커라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뗄 수도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떼볼게요, 스티커를. 오! 너무 귀엽죠, 여러분? 오! 이거를 이제 딱 아이언맨처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저희 애청자 우리 조니나님이셨죠? 조니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.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게요. 양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한 분이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제가 넣으면서 뭘 넣는지 모르거든요. 양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볼륨 업하고 들어보세요. 저희 ASMR이니까. 잘 됐는지 한번 여러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 먹는 거 아니죠? 짭조름하니 맛있는데 괜찮네요 괜찮네요. 맛을 너무 많이 보는 김인상 군. 손가락 먹는 거 아니죠? 그만 빨아요. 이렇게 저희는 애청자분하고 너무 허물없이 친한 것 같아요. 습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덥네요. 금신 땀 닦을 때가 되게 매력적이에요. 그래요? 어떻게 피디님? 그럼 뭐 어떻게 우리 사겨요? 오늘부터 1일이에요? 자 이제 저희가 큰 냄비에 좀 옮겨 담아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숯갓을 이렇게
쳐놓고 입에 들어갑니다. 먹고 산 제가 한 입인데 여러분 다음에는 꼭 성공할게요.